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온 강문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술 대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나이지리아 비공식 경제활동 침체와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서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조금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데이터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나이지리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이지리아를 포함해서 서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나 식량 안보는 그동안 다양한 이유들, 그러니까 계절, 그러니까 농업의 계절성이나 농식품 가격, 임금 수준, 시장 접근성, 분쟁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2020년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농촌을 넘어서 도시 근로자의 소득 식품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도 굉장히 빠르게 정부가 봉쇄 조치를 하면서 빈곤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이 교육, 보건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이제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식량 부족 및 기아 발생에 따라서 가구의 이 식량 안보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식량 안보에 준 영향에 대해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봉쇄나 격리 등 현실적인 이유로 현지 자료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양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좀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도 몇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접근한 방법은 이제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이용한 건데 위성 야간조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기 어려울 때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판별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경제활동이 활발한지 또는 GDP가 성장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서아프리카 4개국, 그러니까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의 경제활동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2019년 12월의 평균 야간조도와 2020년 12월 사이 평균 야간조도를 분석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차이를 분석하니까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의 지역에 이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야간조도가 더 어두워졌다는 걸 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게 3, 4월부터니까 이때는 뭐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 2020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봉쇄 조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이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었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아프리카에서 12월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국 모두 이제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었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조금 환산해서 제가 여긴 넣지 않았는데 살펴보니까 대충 평균 조도가 한 50%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역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경제 활동이 한 50% 정도 위축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을 가지고 그래서 서아프리카 경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얘기하기에는 이제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어떻게 경제 위험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자료를 좀 이용했는데 일단은 그 전에 보시면은 여러 국제 기구들에서도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특히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빈곤, 소득 감소, 그 다음에 실업률 증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던진 질문은 그렇다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나이지리아 비공식 경제 부문 종사자들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다면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더 미시적인 분석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한 자료는 이제 세계은행에서 발간된 하우스홀드 레벨 데이터고요. 세계은행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하우스홀 서베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하라인남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조사를 부정기적이긴 하지만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조사는 2018년과 19년에 걸쳐서 실시된 조사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2020년 4월부터 전화로 조사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지금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그 자료들이 퍼블릭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한 자료는 이제 이 전화 설문에서 최소 5차례 이상 응답한 1807가구를 분석에 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사 분야를 보시면은 비농업 부문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공기업에 종사한다든지가 있는데 무응답이나 미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많은 이유는 이제 전화조사를 실시할 때 가장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명하게 자기의 직업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응답 또는 미상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상점을 폐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6월에는 60%를 상회했습니다. 즉 60%가 넘는 응답자들이 6월까지도 일시적으로 상점을 폐쇄하고 있었고요. 이게 7월까지 이어졌었는데 8월을 기점으로 한 20% 내외를 조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상점을 폐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올해 3월까지도 15% 이상을 지금 넘고 있어서 이게 코로나19에 따라서 경제활동 위축이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휴직이나 아니면은 실직을 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을 보면은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휴직이나 실직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게 지금 올해 3월까지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20%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의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를 보시면은 전월 대비해서 수익이 감소했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4월에는 굉장히 많았고요. 증가했다거나 유지했다고 밝힌 사람들이 20%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이 이제 전월 대비 수익이 감소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소득이 없다라고 이제 밝힌 사람들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소득이 감소했거나 소득이 없다라고 밝힌 인구가 2021년에도 40%를 약간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 특별히 비공식 부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가구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본 거는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소득이 감소하다 보면은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월드뱅크에서 이 8가지 질문을 했는데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6% 정도, 그 다음에 집에 먹을 음식이 떨어진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 정도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50-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적이 있다라고 밝힌 게 25.5%로 가장 낮지만 여전히 응답자의 4분의 1이 집에 음식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는 직군별로 제가 조사 시기를 제가 살펴본 건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응답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6월, 8월, 11월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8월, 11월에 응답자들이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8가지 질문의 평균치고요. 이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식량 안보 위협을 더 크게 겪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나온 그림에 나온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0.41이 41%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보시면은 비농업 부문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019년에는 41%가 이제 식량 안보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6월에 63%까지 올라갔다가 11월에 46%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43%가 원래부터 식량 안보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6월이 돼서 68%로 치솟았다가 이제 45%로 좀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물론 상당수의 인구가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11월에도 이 숫자가 비슷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식량 안보 위협을 느끼는 응답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펴본 거는,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경제활동 위축됐다고 응답했거나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힌 사람들이 식량 안보를 더 많이 위협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는 식량 안보 평균 점수에서 0부터 1 사이고요. 그다음에 뭐 가구 특성, 뭐 세대주의 연령, 성별, 학력도 제가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크기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D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는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나 휴직을 했는지,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비즈니스 수익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거는 나이지리아의 국가 월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고요. 이게 제가 국가 단위로 집어넣은 거는 주별 케이스를 조금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국가 단위로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이제 주요 시설 이동성 지수를 제공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 얼마나 이동이 감소했는지, 그래서 직장 이동, 그 다음에 소매점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이지리아도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별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제가 주요 시설 이동성 지수에 대해서 주별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분석한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폐업을 했다 그랬을 때 식량 안보를 느끼는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2.3% 정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립 변수를 집어넣더라도 이게 뭐 2번 칼럼이나 3번 칼럼에서 8.8% 7.7%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인 폐업을 했을 경우에 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한 식량 안보 위협이 가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에 비해서 영업수익이 감소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12.8% 정도 더 높은 식량 안보를 겪는 위협을 더 높게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폐업했다거나 아니면은 영업수익이 전월에 비해서 감소했을 경우에 이제 그 식량 안보 위협을 겪는 경향이 각각 12.3%, 12.8%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영업수익이 감소했거나 이들에게는 똑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이 가구 세대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크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의 크기가 클수록 식량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경향이 더 낮은 것을 제가 찾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선행 논문들에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빈곤을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많은 논문들이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 안보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식량의 소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방법이
더 적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근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그 포멀 섹터에 있는 정규직, 뭐 계약직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사하라이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고용되었다고 했을 때는 인포멀 섹터 고용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휴직하고 실직한 인원들이 상당수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식량안보 위협을 겪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도 만약에 휴직이나 실직을 했을 경우에 식량안보 위협을 겪는다고 겪는 경향이 약 한 12.7%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해석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동성 지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네거티브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내가 어디론가 더 이동하기 더 수월해지는 것 때문에 이게 식량 안보랑 네거티브한 관계에 있는 게 이들의 식량 안보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숫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휴직이나 실직 변수에 비해서는 이 숫자가 사실 10분의 1밖에 안 돼서 이 이동성 지수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식량 안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점과 결론을 좀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농민,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으로 분명히 작용을 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위성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나이지리아에서도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활동의 위축이나 아니면 휴직, 실직, 그리고 소득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고요. 특별히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른 정부의 봉쇄 조치로 2020년 4월에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장기화에 따라서 1년이 넘게 영향을 받는 집단도 전체 응답자의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의 침체 장기화가 결국에는 빈곤 문제, 영양 부족의 문제, 그리고 식량 안보의 문제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 각국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취하면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국제 곡물 가격,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곡물 가격이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극히 조금 한정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안보 위협에 합쳐서 식량 안보 문제가 더욱 가중될 위험이 있다 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보건의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원조와 그 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백스 퍼실리트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이 보건의료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서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적절한 협력 또는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 이런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결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